구독 짝! 좋아요 짝! 알림 짝! 민짱! 귀여운 입질록! 핑크 하트 가방 축제야! 옷은 가방과 어울리는 핑크핑크! 다시 도전이다! 이번엔 단발 스타일! 눈이 제일 어렵네. 이것! 나쁘지 않아! 이번엔 점코! 여기에 어울리는 이 핑! 아, 고양이 같아! 그럼 고양이 핑! 어! 잘못 눌렀어! 아무거나! 아, 효율이? 이번엔 좀 웃기게 가자! 눈도 이상한 거! 호호호! 아주 심술궂어 보이네! 3코! 콧수염 입이 좋겠다! 허악! 어, 예! 머리가 없으니까 귀로 채워줘야지! 옷은 뭐 입지? 요거! 어떻게 될까? 아, 완전 이상해! 맞아, 장난나는 거야! 이번엔 어떻게 꾸미지? 아! 이거 우리 엄마 머리 같다! 야! 엄마 화났을 때 눈! 코는 귀여운 코! 동글동글! 입은 이게 좋겠다! 허! 어, 예! 귀걸이! 좋았어! 옷은, 바지! 아이고! 잘못 눌렀어! 아, 엄마한테 혼나는 기분이야. 안 해본 머리가 요거! 눈도 안 해본 눈! 어! 아, 좋았어! 어머, 어머, 눈이 왜 이렇게 커? 코도 안 해본 코! 입은 두꺼운 입술이 좋겠어요. 악세사리는 끝에 거 뭐지? 아, 안 입은 옷이 요거! 아싸! 아, 저거 브릿지 앞머리구나. 아, 개성 넘치는구만. 그럼 이번엔 사실 이게 제일 하고 싶었지. 눈은 뭐가 제일 잘 어울리려나. 요거! 오, 괜찮은데? 아, 코는 뭐지? 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입술은 잠깐만, 좀 잘못한 것 같아. 하트볼 터치! 아, 뭐야! 아, 이번 거 망했어. 아무거나 아무거나. 좋아, 다음번엔 기필코! 자, 리본 머리 가자! 호! 오, 야! 아우. 다음 눈은 인증! 코가 중요해. 뾰족한 거 말고 요걸로 하면 되려나? 입은 끝에 거! 아싸!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정답이지? 뭘까, 뭘까, 뭘까? 가방? 옷은 머리색이랑 똑같은 거. 요거! 좋았어! 이제 좀 알 것 같아! 다시! 일단
하고 말이지. 어, 뭐야? 네가 일로 와? 뭐지? 게임 버그인가? 다시. 어! 또 자리 바뀌겠지. 이상한 걸로 해야지. 뭐야, 이건 안 바뀌어. 몰라, 아무거나. 아주 자기 멋대로구만. 그래, 이제 랜덤 게임이라 이거지. 아유, 그래, 어차피 랜덤인 거 아무거나 해라. 어떡해. 마지막 도전이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오! 나이스! 어? 오, 그래! 제대로 되겠지? 하! 오! 됐다 됐다! 이번에 성공한다! 하! 오야! 다음 코는 오호! 한 번도 안 해본 거야. 입도 야! 아싸! 맞죠? 이번에는 하트볼 터치! 호! 오!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보라색! 조합으로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라. 특별한 레시피로 특별 도감도 완성해봐. 짜오미 캐릭터를 찾으면 보너스가 두 배. 나랑 산책 갈래? 졸린데 왜 깨워? 오늘도 미소 가득. 어허, 현카소라고 불러줘요.
산소해가 합쳐졌잖아. 아니, 민점이 뭔가 이상한데? 민점이 역시 100점 만점! 코끼리 빵을 먹으면 점이 띠부시리 더 얻어지겠죠? 얘들아, 밥 먹어라! 네! 아, 배부르다! 띠부실 잘 있나? 띠부실이 다 어디 갔지? 점이의 띠부실을 찾아라! 띠부실이 사라졌죠! 해당되는 장소에서 단서를 찾아 띠부실을 되찾아줘! 스테이지 1! 클릭! 어? 저건 띠부씨? 차라. 뭐지? 이 아빠가 그린 것 같은 그림은? 점점점! 이 비켜! 흔들지 마라. 클릭! 언니, 엄마가 치킨 먹으래! 어, 바로 갈게! 점나라 수마나라 수리수리 머수리 클릭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대다니. 점점점 클릭 아 민점이 뭐하는 거야. 시험 잘 보는지 점 치는 중이었다고. 머리에 낀 저건 뭐지? 핀셋 쑥. 와, 찾았다! 게임 클리어! 스테이지 4! 힘들어라. 오늘은 대청소 날. 언니! 나 설거지 중이야, 바빠. 민점이 숙제 다 하고 게임하는 거야? 짱짱짱! 클릭 시원한 음료수! 클릭 어, 점이야 고마워. 기특하니까 용돈 줄게. 찾았다! 게임 클리어!
더하기 2는 5. 베베. 아, 작은 누나 공부 방해하지 베베. 말고 나가. 베베. 베베. 아, 왜 놀라? 여보세요? 어, 미니리니? 어, 엄마? 어, 엄마인데 1층으로 잠깐 내려와 볼래? 어, 알겠어. 드라이버! 드라이버! 아, 저건 이곳이? 게임 클리어! 다이어트 중이라 배고프다. 클릭. 빼빽. 클릭. 클릭. 고구마. 우유. 클릭. 클릭.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군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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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고구마. 고구마. 아, 아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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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역시 다이어트엔 고구마지. 변기가 막혔습니다. 오! 찾았죠! 게임 클리어! 클릭. 스테이지 7! 아무리 생각해도 범인은 둘 중 한 명인데 범인은 누굴까? 범인은 바로 미니리야! 어? 네가 띠부씨 훔쳤지? 뭐야, 나 아니야! 작은 누나가 딴 데 두고 잃어버린 거 아니야? 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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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악. 범인은 바로 언니야! 언니가 띠부씨 훔쳤지? 나 아니거든. 생사람 잡고 있어. 무악 무악 무악. 미니리랑 언니 둘 다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띠부실 어딨지? 독당해. 게임 클리어! 민짜미. 어? 누구세요? 오늘 주말인데 누구지? 택배인가? 코끼리? 저기 누구세요? 뭐지? 택배예요? 무슨 택배가 온 거지? 에? 웬 오븐? 누가 보낸 거지? 오늘 저녁에 혹시 우주 최고 디저트 대회가 열린다. 디저트 대회 참가권? 저기요! 저 요리할 줄 몰라요! 어? 이게 뭐지? 이 오븐은 마법의 오븐으로 재료 3개를 아무거나 넣으면 마법의 힘으로 맛있는 디저트가 완성된다? 우와! 나도 이거면 요리할 수 있겠어요! 뭐야, 어디 갔죠? 저미의 마법의 오븐! 일단 재료를 찾아보자. 슬라임이랑 별이랑 리본 그리고 밀가루. 밀가루, 리본이랑 슬라임 조합해봐야지. 뭐가 나올까? 으아! 요리 실패도 하는구나. 짠짠짠! 이번에는 밀가루랑 리본이랑 별사탕! 이번이 제발 맛있는 거 나와나! 우와! 맛있겠다! 첫 요리 성공! 아, 만든 요리는 레시피에 저장되나 봐! 오, 만들 수 있는 요리가 엄청 많네! 이번엔 뭐 만들지? 우와!
대회까지 70분 남았네. 얼른 요리 연습해야지. 대회 전까지 서두르자. 이번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요리를 만들어보겠죠. 냉장고 다 쓸어쓰려다마. 밀가루, 달걀, 라즈베리. 절대 실패하지 않는 조합!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습할 수 있겠죠? 비닐이 방에는 먹을 게 없는데? 슬라임이랑 연필이랑 별 쿠션. 액자도 넣어야지. 액자는 안 되네. 있는 걸로 그냥 만들어봐야지. 아까 슬라임 넣었을 때 실패했었는데 과연? 우와, 푸딩이잖아! 우와, 내가 봐도 내가 만든 음식들 너무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아, 7시다! 대회 시간이구나! 우와, 진짜 다르잖아! 여기서 대회가 열리는 건가요? 소개합니다! 선수 미니! 민선이 그리고 민점이! 심사위원은 바로 접니다. 자, 그럼 바로 디저트 대회 스타트! 뭐? 바로 이렇게 시작한다고? 짠! 다 만들었어요! 저도요! 민초단 모여라! 뭐야? 다들 요리 실력이 엄청나잖아! 내가 만들 요리는... 귀엽고 예쁜 것들만 넣었으니까 성공하겠지? 아! 와! 생선 젤리!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기회는 한 번뿐! 먹고 심사하겠습니다. 이 맛은 이 세상 맛이 아니야! 게임 오버. 넣는다니 조금 걱정은 되지만 야야야! 대구 대구 진짜 맛있어 보인다. 보기엔 맛있어 보이는구나. 어디 한번 먹어볼까? 이 맛은 정말 환상적인 맛이야. 게임 클리어. 우주 최고 요리사는 내가 점찍어 점! 할머니, 보름달처럼 넘치는 사랑 베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이야, 점이야. 어? 왜 그래, 언니?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야 돼. 오냐? 다들 건강하고 학교 잘 다니고 여기 용돈이다. 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명절 음식 좀 해볼까? 맛있는 거! 우리 송편 먹어요? 잡채도 전도? 신난다! 역시 작은 누나 언제나 먹을 생각뿐이지. 아니거든! 그나저나 맛있겠다. 엄마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여봉, 준비 다 됐어요. 짬이의 추석나기. 짬짬짬. 그럼 일단 전부터 부쳐볼까요? 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꼬치에 뭐부터 꽂지? 재료가 많으니까 고민되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넣어야지. 소고기, 맛살. 다시 소고기, 맛살. 아, 맛있겠다. 벌써부터 맛있어. 아이고, 야채도 넣어야지, 점이야. 하여간 작은 누나, 편식쟁이야. 뭐 맛은 있을걸? 그럼 남은 야채 누가 다 먹어? 다시 만들어.
나 참! 이번엔 제대로 만들어야지! 맛살, 파, 고기! 단무지! 팡, 팡, 후, 후! 맛있는 냄새! 오, 잘 만들었는데? 색이 화사해서 이쁘다! 오, 잘했다! 그럼 동태전이랑 두부전도 만들어볼까? 네! 이젠 쉽지! 똑같이 밀가루 묻히고 계란물 묻히면 오, 맛있는 냄새! 밀가루 팡! 계란물 콕! 맛있게 찍어라! 와! 이보다 더 완벽할 순 없죠! 맛있겠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잡채까지! 다들 전부 치는 동안 엄마가 잡채도 만들었지. 이제 송편 만드는 거 도와줄래? 아, 그럼요! 이번 추석 때 요리사는 나, 민점이! 아, 송편 안에 뭘 넣어야 맛있을까? 헉, 내가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 아, 그건 좀 아닌가? 여러 개 한번 넣어봐야지. 맛있겠다. 아, 내 얼굴처럼 예쁘게 빚어졌잖아. 다음은 뭘 넣을까? 초코칩! 달달하게 한번 만들어보는 거야. 좋아, 단 거 다 넣기. 이러면 분명히 맛있을 거야. 달달해 보여. 마지막은 매운 속편을 만드는 거야. 와사비도 넣고 고추도 넣고 미니리 먹여야지. 오, 벌써 재밌겠다. 폭불복 속편 다들 만들었으면 찜기에 넣어라. 네. 우와, 맛있겠다. 다이어트는 추석 끝나고 해야겠다. 그러면 먹어볼까? 어? 아! 만들었던 폭불복 속편이 뭔지 까먹었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거 어떡하지, 내가 먹을... 자, 그럼 한번 먹어볼까? 너무 맛있죠? 역시 추석엔 속편을 먹어줘야 해. 이건 내가 뭘 먹은 거지? 이라, 언니, 미안. 만점이들, 비밀이야. 색깔부터가 아주 맛있어 보여. 이건 아닐 거야. 아야. 이게 무슨 맛이야? 달고 느끼하고 이상해. 맛있어 보여. 너무 매워. 어떡해, 이게 무슨 맛이야? 작은 누나 왜 저래? 잠깐만, 내 것도 맛이 이상해. 다시는 장난 안 쳐. 너네 우리 학교 7가지 괴담 알아? 첫 번째, 미술실 복도에 있는 그림 알지? 밤에 그 그림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뭔가가 튀어나온대. 두 번째, 늦은 밤 교실에선 발 없는 귀신이 콩콩콩 소리를 내며 다가오는데 그 귀신이 멀어질 때까지 숨을 참지 않으면 잡아간대. 세 번째, 보름달이 뜨는 날 밤마다 피아노실에서 노래가 들리는데 그 노래를 다 들으면 죽는데. 그리고 네 번째, 3층 여자 화장실에선 억울하게 죽은 귀신과 대화를 할 수 있대. 다섯 번째, 1층 중앙복도 거울에선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사진에 찍히고, 여섯 번째, 컴퓨터실에선 꺼져있는 모니터로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고, 마지막 일곱 번째,
안무 연습실에 혼자 있으면 수많은 거울 중에 하나의 거울만 내 행동을 반대로 따라한다는 소문이! 오, 노잼! 뭐야, 하나도 안 무섭네! 학교 전설이라니 귀엽네. 밤새 춤 연습해도 뭐 귀신 같은 거 본 적 없는데. 아, 더 들어봐! 네 명 이상이 이 행동을 동시에 하면 친구의 모습을 한 귀신이 다른 나머지를 놀래키러 온대! 아이, 귀신이 왜 그런 장난을 쳐? 할 짓도 없냐? 너처럼? 아, 진짜 괴담이라니까! 얘들아,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밤에 학교 오니까 무섭다. 그러게, 막상 오니까 무섭네. 아, 더워. 궁궐, 나도 선풍기. 아, 줄 테니까 붙지 말아줄래? 아, 근데 학교 막 들어가는 거 불법 아니야? 아, 괜찮아. 내가 교무실이랑 사감 선생님한테 다 허락 받았어. 와우, 소의 준비성 뭐야?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아, 랜덤 뽑기로 미션 하나씩 뽑고 우리 반으로 모이기 어때? 아, 쉽네. 내가 1등으로 들어와주지. 허세는. 어? 자, 그럼 유리부터 하나씩 뽑아. 다 골랐지? 그럼 카드 뒷면에 있는 미션 후에 다시 모이자. 응! 오케이. 얘들아, 부디 무사하길 바랄게. 어? 어? 아이, 소혜가 마지막에 갑자기 이상한 말 해가지고 더 무섭잖아. 다른 애들은 잘하고 있으려나? 어? 복도가 원래 이렇게 어두웠나? 빨리 끝내고 돌아가자! 어두워서 잘 안 보여. 피아노인가? 아이, 역시 괴담인가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네! 더 있으면 들릴 것 같아! 돌아가야겠다! 방금 그 소리는 뭐지? 잘못 들은 건가? 어? 뭐지 저건? 이게 뭐야? 어? 이건 귀신 부를 때 쓰는 물건이잖아. 이게 왜 여기에... 아! 뭐야? 피아노 소리!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밤에 오는 학교는 무섭네. 저게 그 거울인가? 아, 진짜 못 지키면 어떡하지? 그럴 리가 없지. 빨리 찍고 가자. 역시 아무것도 안 찍혔네. 여기서 뭐 하랬더라? 방금 뭐였지? 잘못 봤나? 빨리 끝내고 애들한테 돌아가자. 사진만 찍고 나가야겠다. 막상 혼자 있으니까 너무 떨린다. 그래도 귀신이랑 대화해보고 싶어. 노크 후 마지막 칸에서 대화를 시도해보자. 응.
귀신님 오셨나요? 콩콩콩 소리가 들리면 멀어질 때까지 숨을 참고 기다려라. 어디에나 있는 학교 계단 아닌가? 아, 들릴 리가 없잖아. 1분 정도만 있다가 돌아가자.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네. 돌아가야겠다. 나는야 강한 챔이 강한 챔! 무섭지 않아? 아! 이 액자에서 뭐가 나온다고? 하하! 유치하네 진짜! 하하! 이게 뭐가 무섭다고? 난 강한 챔! 강해! 어? 저게 뭐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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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강한 불 꺼진 연습실은 처음이네. 불은 켜지 말랬으니 뭐 이대로 있어야 하나? 아우, 이 정도 적막이면 뭐 없던 귀신도 나오겠다. 하, 가까이 가서 영상 찍어야겠다. 어? 소혜네? 어, 소혜야, 왜? 아, 유라, 애들 다 모였어. 언제 와? 아, 그래? 알았어, 지금 갈게. 이만 돌아가야겠다. 아, 쏘리쏘리. 연습실 너무 멀어서 늦었어. 괜찮아. 다 모였지? 다들 어땠어? 아, 뭐 별거 없던데. 뭐 하나도 안 무서워. 또 뿌리네. 허세. 심술. 팽폭팽폭. 아, 왜 그러냐. 난 컴퓨터실 사진 남겨왔어. 와, 나 볼래 볼래. 아, 민점이. 뭐? 깜짝이야. 뭐야.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 어쩔 TV. 강한 잼 안 무섭다더니. 아이고. 그니까 허세남이잖아. 소혜야 자꾸. 왜 뭐가. 뭐가 없네. 나도 영상 찍다가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지웠어. 아, 나도 녹음은 해봤는데 들어볼래? 귀신님 오셨나요? 헉! 방금 무슨 소리였어? 어? 무슨 소리? 심소의 목소리밖에 안 들렸구만. 민점이 우 노잼. 아니야, 진짜 들었다니까. 나도 못 들었는데. 왜 그래 쩜이야, 무섭게. 뭘 들었는데. 너네 장난치지 마. 어? 네 명 이상이 이 행동을 동시에 하면 친구의 모습을 한 귀신이 다른 나머지를 놀래키러 온대. 설마 우리 중에 왜 그래? 은태니 내 뒤에. 어? 아니야 빨리 돌아가자. 민점이 많이 무섭나 보네. 아니거든. 아니, 숙제를 안 해서. 빨리 가자. 네? 숙제 언제부터 했다고? 우리도 이제 가자.
왜 그래? 거리 뒤에 있을 줄 알았는데. 응? 내 뒤에 뭐? 어? 뭐야? 왜 그래?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너네 또 나 놀리려고. 민점이 집 가서 자야지. 빨리 가방 챙겨. 그래, 빨리 가자. 교실에 우리밖에 안 남았어. 응. 뭐지? 꿈이었나 보네. 아, 점이야. 내일 저녁에 학교 오는 거 잊지 마. 어? 내일 저녁에? 아, 체육 재밌었다. 체육 끝났으니 다시 리본을 해볼까나? 왜? 왜 그래? 없어! 어? 뭐가? 내 리본이 없어졌어! 내 이름은 짬난 탐정이죠. 내가 이 사건의 범인을 찾아내겠어. 영어쌤의 이름은 칼고! 마지막으로 본 곳이 어디지? 내 기억이 맞다면 책상 서랍 안에 넣어뒀어. 확실해? 확실한 것 같은데. 소혜가 당번이라 소혜랑 같이 나갔었어. 소혜한테 물어봐 줄래? 쩌미한테 원한 가질 만한 사람 있어? 생각나는 사람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평소에도 체육 시간마다 리본을 뺐었어? 기억이 잘 안 나. 미안해. 수상한 움직임을 본 적 있어? 난 아침부터 춤 연습이 있어서 교실에 들리지 않고 바로 체육관으로 갔어.
4급 재판을 시작할게. 점난, 사건 브리핑 부탁해. 체육 시간에 점이의 리본이 사라진 사건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있듯 꼭 범인을 찾아내야 하는 아주 큰 사건입니다. 우선 피해자 민점이 나와주세요. 뭔가 부담되는걸? 오늘 5교시, 1교시 수업이 바뀌어서 1교시부터 체육시간이었어. 월요일 아침부터 체육이라 비몽사몽 잠도 덜 깬 상태로 리본부터 가방 안에 넣어두고 체육관을 갔는데 너무너무 추운 거야. 그래서 다 같이 히터 켜고 달달달달달 떨면서 히터 앞에 서 있었어. 그리고 체육 선생님이 오셔서는 너네 히터 앞에 그러고 있으니까 불나방 같다 면서 깔깔 웃으시더니 운동하면 더워질 거라고 바로 준비 운동으로 시작해서 체육관도 세 바퀴 돌고 땀 뻘뻘 흘렸지. 그래서 리본은 어떻게 된 거죠? 체육 시간 끝나고 교실로 들어왔을 땐 이미 리본은 없어진 후였어. 점이 너, 아까는 책상 서랍 안에 리본을 놔뒀다고 했는데 방금은 가방 아니라고 증언했지? 본인이 어디 뒀는지 확실하지 않으면서 친구들부터 의심하는 거야? 아니야! 확실히 기억해! 가방 아니었다고! 증인 소의 얘기를 들어보자. 난 오늘 교실 당번이어서 1교시와 5교시가 바뀐 걸 듣고 친구들이 다 나가길 기다렸다가 점이와 같이 문을 잠그고 체육관으로 갔어. 그때부터 점이의 리본은 이미 없었던 것 같아. 리본에 대한 확실한 기억은 없는 건가요? 뒷문이랑 창문 잠근다고 점이가 리본을 어디에 뒀는지 보진 못했어. 기억력이 좋지 않은 증인이라 더 이상 얘기해봐도 알 수 없겠네요. 다음 증인! 다음 증인! 효율! 난 오전에 춤 연습하고 바로 체육관으로 가서 아무것도 못 봤어. 아! 체육관에 점이와 소혜가 같이 들어오는 건 봤어. 그때도 점이의 리본은 없었던 거지? 응! 없었어. 유리 네 사물함에서 이걸 발견했어. 이건 어디에 쓰려고 가져온 거지? 오래된 리본 머리띠와 점이의 리본을 몰래 바꾸려고 가져온 거 아니야? 그건... 이번에 댄스 동아리에 쓰려고 들고 온 리본 머리띠라고! 수상하다. 왜 갑자기 긴장했지? 댄동에서 쓴다는 증거 있어? 내 눈. 마지막 증인 나오세요. 야, 그냥 리본 하나 사줄게. 뭐 이런 걸 다 아냐? 증인, 증언이나 하세요. 어디서 리본을 마지막으로 봤죠? 난 못 봤어. 민점이가 지각해서 민점이 얼굴 못 보고 바로 체육관으로 갔거든. 강한재미랑 같이 갔으니까 알리바이도 확실하다고. 누가 범인이지? 범인은 바로 나! 와! 우타니! 평소 점이의 물건을 막 가져가는 너는 우연찮게 리본을 주었다가 잃어버리는 바람에 급하게 지갑에서 돈만 챙겨서 리본을 사러 간 거지? 뭔 소리야! 아침에 민점이 얼굴 본 적도 없고 지갑을 두고 간 건 매점 들렸다가 바로 체육관으로 가기 위해서 두고 간 거라고. 하루 종일 강한잼이랑 같이 있었어. 나도 봤어. 태니는 점이 오기 전에 나갔는걸?
점난, 네 추리는 틀린 것 같군. 그럴 리 없어. 범인은 바로 나! 어? 에? 소혜가? 넌 기억력이 나쁜 척하면서 리본을 못 본 척했겠지. 하지만 네 가방 안에 점이의 리본이! 점난, 네 추리는 틀린 것 같고. 그럴 리 없어! 어디서, 어디 있는 거야? 나 숨겼어! 범인은 바로 나! 유리가? 아까 사물함에서 발견한 리본 머리띠. 그 리본 머리띠 안에 쩌미의 리본이 숨겨져 있지! 점난, 네 추리는 틀린 것 같군. 그럴 리 없어. 점난, 내 머리띠를! 범인은 바로 나! 나? 넌 애초에 리본을 끼고 오지 않았어. 아침에 지각하느라 리본을 챙기지 못했거든. 만델라 효과라고들 하지. 다들 집단 착각이 일어난 거라고! 쩜이야, 오늘 시간 돼? 아, 차두구나? 왜? 오늘 급한 축구 경기가 있어서 오늘 하루만 가게 맡아줄 수 있어? 어? 아, 근데 나 그렇게 떡볶이 잘 못 만드는데. 오늘 하루 맡아주면 일주일치 떡볶이 쿠폰 줄게. 뭐? 알겠어, 나만 믿을 수 있잼! 떡점 먹점! 차두의 급한 전화로 떡볶이집 알바를 하루 맡게 된 쩌미. 단골 손님들의 아리송한 주문을 잘 듣고 원하는 떡볶이를 만들어서 손님께 건네자. 오늘 하루 떡볶이집 알바를 성공적으로 마쳐보시죠. 어서 오시쩜. 어? 쩌미야, 차두 대신 일하는 거야? 응, 오늘 하루만 맡기로 했쩜. 그러면 엄청 매운데 안 매운 떡볶이 1인분 줘. 뭐? 매운데 안 매운 떡볶이? 소혜야, 나한테 불만 있으면 말로 해. 아, 아니 아니, 내 말은 맵기는 3단계인데 치즈랑 계란을 넣어서 안 맵게 해달란 거야. 아, 그런 말이었죠? 당장 만들어줄게. 아이고, 서희 지는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만 한데. 점이야, 다 들려. 아, 다 들리는구나. 아, 다 만들었쩜. 주문하신 엄청 매운데 안 매운 떡볶이 나왔습니다. 아, 고마워 점이야, 내가 원하는 떡볶이야. 어, 점이 하이, 소희도 떡볶이 사갔네? 맞아, 무슨 떡볶이 줄까? 어, 나는 떡볶이보다 다른 게 좋더라. 그래도 떡볶이는 줘. 아, 알겠쩜. 내가 또 효율이 취향을 잘 알지. 떡볶이는 달라고 했으니까 조금만 주고, 우리 효율이는 중간 맛에 어묵 많이, 소시지 많이. 주문하신 효율적인 떡볶이 나왔습니다. 오, 고마워 쩜이야. 딱 내가 원하는 떡볶이야. 어? 민쩜이, 너 여기서 일해? 응! 오늘 하루 맡아주기로 했어. 일이랑 먹을 건데 찌개똥 넣어주고, 다이어트 중이니까 순진하게 야채 많이 넣고 어묵이랑 튀김은 넣지 마. 아, 알겠쩜! 다이어트 중인데 떡볶이를 먹는다고? 다이어트 안 하겠다는 소린 거지?
막나 막나. 자, 이리랑 맛있게 먹어. 아, 이거 아니잖아. 반대로 주면 어떡해. 아, 그럼 알아듣게 천천히 좀 말해봐. 그러니까 치즈, 계란떡 1인분씩 넣고 야채는 한 번 더 추가. 맵기는 1단계로. 다이어트 중이니까 튀김이랑 어묵은 넣지 말라고. 아,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쩜. 다 됐다. 언니, 다이어트 실패 미리 축하해. 아,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거든. 후, 원투 차차차 아주 그냥 쩜쩜한 맛으로 하나 줘요. 원투 차차차차차 아 쩜쩜 뭐뭐뭐 아, 그런 맛은 없어요 손님. 아니 유점스의 한입 보이요. Cause I know what you like. 아, 아니 손님 장난치지 마세요. 아, 여기 떡볶이 집이에요. 아, 한입 보이 모르시나 보네. 자, 여기 떡볶이 한입이야. 장난하시죠? 여기에서 다시 안 먹어요. 커서 야, 진짜 뭐야? 어떻게 하라고? 진상 손님도 있네. 부처 해석 FBI. 어? 강한진. Hey bro, make the most delicious tteokbokki the world. Don't make it too spicy, okay? 스파이시밖에 안 들렸다. 아, 왜 갑자기 영어 써? Give me tteokbokki in the world. 떡볶이 world? 전 세계 떡볶이를 달라는 건가? 아, 떡볶이 재료를 다 넣어보자. 와! I can't even close the lid. You are holy moly, meet you me. Holy moly? 뭐라는 거야 대체? I will give you one more chance because I'm handsome and nice. 아무래도 아이템을 써야겠다. 강한잼 번역기 켰어. 여기에 대고 말해봐. Just tteokbokki world please. Yeah. 떡볶이 세 개 주세요. 떡볶이 세 개? 세 개. 아, 세 개! 아, 떡볶이 세 개 달라고? 자, 떡볶이 3. 세 개 맞지? 진짜 이상한 질문이네. Yo, this is it. Now we understand each other. Yeah, bro. 에? 민점이? 오늘은 차도 대신 있네? 아, 온태니 안녕. 떡볶이 뭐 시킬래? 너와 추억이 담긴 떡볶이로 줘. 나랑 추억이 담긴 떡볶이? 아, 민점이 나와의 추억을 벌써 잊은 거야? 나 좀 서운해지려 하네. 아니야! 그럴 리가 있겠어! 아. 추억이라... 우리가 초등학생 때 먹었던 떡볶이를 말하는 건가? 좋아! 여기에 마지막은? 다 됐다! 나와의 추억이 담긴 떡볶이! 이거 맞지? 맛있게 먹어? 이 맛이야. 약간 짭짤한 이 맛. 잘 먹을게. 너도 맛있다고 매장고 막 먹지 말고. CCTV 있는 거 알지? 아, 나 어이없네. 아, 코 풀었더니 코가 시원하네. 아, 점이야. 가게 잘 보고 있었어? 어, 차두야. 축구 잘 끝났어? 덕분에 잘 끝냈어. 나 배고픈데 떡볶이 1인분만 만들어줘. 역전골 같은 맛으로 부탁해. 역전골은 달콤하지.
달콤한 떡볶이 나왔습니다. 어? 아, 내가 원하던 맛이 아닌데. 그래도 한번 맛을 볼까? 점이야. 손님의 니즈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기본 자세도 안 돼 있었다니. 난 너가 떡볶이를 정말 사랑하는 아이라 잘해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잘못된 떡볶이를 드린 손님이 대체 몇 명이었던 거니? 나 없는 동안 이런 식으로 장사했던 거니? 이런 식이면 난 너에게 떡볶이 보내줄 수 없어. 설거지나 좀 하고 가주겠니? 아이고, 이게 아닌데. 내 떡볶이. 역전 꿀같이 화끈한 맛! 매콤한 떡볶이 나왔습니다. 우와, 고마워. 내가 원하는 그 맛이야. 잠깐만, 오늘 하루 가게 봐주느라 고생했어. 자, 여기 떡볶이 쿠폰이야.